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겨울의 선녀 코스튬 세 번째와 마지막 코스튬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원래 세 번째는 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너무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늦어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 G11 잠탱이와 이그 탄알집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 그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예측하셨던 대로 G11이 맞고요. 자, 이렇게 중파 일러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자스. 자, 자스타바 M21. 보시면은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손가락에 칠해진 매니큐어로 맞추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천재예요. 자, 이렇게 통상일러, 중파일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스타바는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스킨까지 내주네요. 밀어주고 있나 봐요. 그리고 SD 캐릭터 이렇게 두 개, G11과 자스타바. 오,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탈탈탈 털어내는 두 친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의 선녀 코스튬 마지막을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하셨던 갈색 벨트의 주인공은 안미 센세가 맞았으나 K2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K2라고 많이 예상들 하셨지만 결국에는 라플비가 크리스마스를 훔친 라플비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라플비로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통상일러, 중파일러까지 이렇게 V자를 그린 요망스러운 라플비가 여러분께 나와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K2는 특별 영상에 만족하고 이렇게 SD 캐릭터랑 그런 걸로 라플비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스킬도 보시면은 네, 이펙트가 확실히 바뀌어 있네요. 아마도 이펙트가 이렇게 바뀌니까 히든일 것 같네요. 보면. 자,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K2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깝지만 여기 K2 있지만 라플비로 결정이 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겨울의 선녀 코스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고, 지금까지 윤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